안녕하세요. 뉴캐리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유학생, 그리고 취업비자, 그리고 J1 비자, 또한 영주권을 신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해당이 되실 영상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현재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로 계시는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내용 영상이 뭐냐면, 얼마 전에 뉴욕주에서는 근로자의 임의 신분에 대한 차별, 위협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신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비자를 통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이제 하시고 계시는 분들, 물론 때로는 시간을 넘기게 되면 오버타임에 대한 그게 법적으로는 합법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또 취업비자를 통해서 회사를 스폰서를 받으신 분들, 또 내가 현재의 체류 신분이 합법적이지 못하지만 직장 내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근로자와 또한 회사의 대표의 입장에서의 갈등 관계, 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의견 충돌과 감정 싸움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회사의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업무적으로 또한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표출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일을 하시고 또 신분이 회사에 묶여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꾹 참고 내가 정말 자존심이 상해가면서도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현장의 분위기 속에서 간혹 가다가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신분 문제를 서로가 들먹이면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공격까지 이루어지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참아서 내가 신분을 해결할 때까지는 감수를 하고 감당을 하고자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자존심이 상해가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뉴욕주에서는 이러한 내용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주지사는 직장에서 근로자의 체류 신분에 근거하여 차별을 둔다거나 아니면 위협을 한다거나 구두상으로요. 또한 이민 근로자와 가족들 모두를 이민국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 직장 내 이민자 차별 금지 법안, 공식 명칭으로는 S5791이라고 합니다. 이 시행하고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주의 경우에는 법안 발의가 1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지금이 7월 달이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 정도 이후가 된다 그러면 이 법안이 시행이 됩니다. 자,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뭐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뭐전 세계의 이민자들이 해당되는 모든 직장 내에서는 성희롱, 그리고 불미스러운 이민자에 대한 나의 신분의 취급, 그다음에 대우,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도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성희롱, 직장 내에 성희롱이 많죠.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성적인 학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할수 없다라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뭐이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 사람들 내 직장 생활들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 또한 뉴욕주인 경우에는 대도시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고 고용 창출이라는 데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불법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합법적이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타임에 대한 타임 계산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임금 착취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평균적으로 언론에서 말하기에는 650만 명 정도, 주인 경우입니다. 650만 명 정도가 임금의 횡령을 당하고 있으며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민자의 85%의 근로자들이 오버타임을 하는 데 있어 오버타임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용을 하는 고용인과 고용주의 어떤 관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에서 봤을 때에는 오버타임을 해도 오버타임에 대한 페이를 못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85%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고를 여지까지는 못 해왔죠.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체류 신분에 근거를 하여 이 비이민자 이민자들에게 차별적인 행동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고용인을 두고 있으신 고용주들께서 또한 근로자를 같이 생활하시면서 회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조심하시고 앞으로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1월 이후부터 서류 미비 직원과
가족의 신분이 불법이라고 해서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미이민국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협박을 한 경우가 있을 경우, 그게 누구든 간에 말입니다. 상대가 같은 동료 직장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B급 경범죄로 취급을 해서 최대 징역 3개월 아니면 벌금 2만 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징역 3개월 혹은 2만 불의 벌금을 처해진다고 하는데, 현재 뉴욕주는 신분 내 직장에서의 차별, 그러니까 승진을 못하게 한다거나 또 신분이 합법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차별을 두는 직장 내 어떤 업무 조정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2급 경범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만 불의 벌금과 피해 근로자들에게는 최대 2만 불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일을 하고 계시는 근로자 그리고 직장 동료 간에 또 고용주로부터 또한 거래처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나의 신분 문제를 가족들과 쌓아서 한꺼번에 이민국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받으실 경우, 또 협박을 하시는 경우에 한해서는 굉장히 두 개의 내용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협박을 하셔서도 안 되고, 협박을 당하신 경우에는 내용에 대해서 법으로 상정이 돼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권리가 생기신 겁니다. 자, 다시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면, 직장 내에서 동료 간에 또 고용주와 고용인 간에 서로 신분 문제로 인해서 가족과 나의 관계성을 이민국에 신고해서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 내용에 대한 협박 그리고 위협은 그리고 신분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을 받으신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11월 이후부터는 뉴욕주에서는 법의 시행이 되면서 벌금형과 또 징역형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숙지를 꼭 하고 계시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마음속에 또 기억 속에 가지고 계셨다가 절대로 주변에서 그러한 분들을 보시더라도 절대로 그러한 식으로 대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그러한 관계성을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사시게 되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꼭 조심하셔야지만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